자. 놀랐어요. 선생님이 놀랐어요. 못하는 게 없네. 없어? 아, 이거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 흑인 음악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이렇게 억박 비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처음에 네. 초급에서는 잘 배우지 않는 이 리듬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따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이 좋다라고 해야겠죠. 리듬감만큼은 전문가도 인정한 실력. 타고난 재능도 재능이지만 드럼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그런 신의 길을 위해서 온 가족이 찾아온 이곳. 네, 제가 베이스를 연주하고요. 아내가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가족 연주를 한번 해서 신에게한테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 보려고. 오늘 드럼 잘 칠 거예요?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칠 거예요? 네. 아, 그럼 오늘 뭐 할까? 이제 가족 밴드네. 맞아요. 드럼 앞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신의 길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무대.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오늘을 즐겁게 연주하는 신의 길. 드럼을 이렇게 좋아하니까 일단 마음껏 칠 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주고 싶고요. 밝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의 연주가 더욱 기대되는 꼬마 드러머 신혁아 건강하게 자라렴. 네, 실력도 실력이지만 45개월 된 아이의 진지한 눈빛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신혁이가 드럼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두돌이 되기 전부터 드럼 스틱을 잡았다고 하니까요. 벌써 인생의 절반을 드럼 스틱과 함께한 인생인데요. 어우, 신혁이는 말이죠. 두돌이 되기 전에 드럼 스틱을 잡았고요. 제 아들은 17개월인데 드디어 지난주에 네.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별난 사람이 있다는 집. 제보 주신 분 맞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버지를 좀 제보하려고 하거든요. 아버님이요? 네. 왜요? 아버지께서 유물을 찾으신다고 산을 올라가시는데 근데 그게 벌써 30년째입니다. 유물을 찾아다닌다? 네, 고고학자신다. 네. 30년을 찾았으면은 영화 속 인디아나 존스처럼 머나먼 과거의 흔적을 찾아다닌다는 한 남자. 오, 멋있는데요? 혹시 뭐 고고학자세요? 아, 고고학자는 아니세요. 그럼요? 그냥 농부십니다. 벌써 30년째 농사보다 유물 발굴하기 바쁘다는 요상한 농부를 찾아 나선 제작진. 무성한 나무숲 사이로 주인공을 포착했는데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모습. 하지만 그 행동은 한참 동안 땅바닥에 시선 고정. 뭘 찾는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데 수상하다 수상해. 정말 이곳에 뭐가 있기는 있나 모양. 여기서 지금 뭘 그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예. 선사시대 예. 조상들이 쓰던 유물 구석기 돌칼. 아~ 뭐라고요? 돌칼? 지금으로부터 수십만 년 전 인류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구석기 시대. 그 당시 사냥할 때 사용하던 돌로 만든 도구들. 아니 요런 건 국사책이나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뾰족한 거, 칼대진 쓰던 거. 맞아요. 뾰족한 아무데나 있나요? 어째서 네, 이런 그게... 곳에 그런 귀하디 귀한 유물이 있다는 건지. 여기 지역이 전부 구석기 지역이라고. 아, 뭐야? 구석기 분포 지역이. 학계에도 보고된 적 없는 할아버지가 발견한 신유적지. 그렇다면 이건 그야말로 특종. 아이, 급한 마음에 그만! 과연 그 유물의 모습은? 이거 유물이죠. 이게요? 네, 유물. 이게 유물이라고요? 조금 뭉뚝하긴 한데. 아니, 아무리 봐도. 그냥 돌 같은데요?
그렇게 보지 모르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